태풍 오마이스가 빠져나간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직격탄을 맞은 경북 포항의 수해 현장은 여전히 흙더미가 가득합니다. 하천 제방이 무너져 20여 개 마을이 모두 수해를 입었는데 복구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마의 상처와 싸우고 있는 포항 죽장면에 이심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급류의 가옥 절반이 휩쓸려 나갔습니다. 지붕은 그대로 주저앉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한때 넓었던 마당에는 돌과 흙더미가 잔뜩 쌓여 발 디디기 힘듭니다. 마당이에요. 여기 들어온 입구 전부 우리 차가 다섯 대가 들어가요. 가족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달려왔지만 복구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좀 생각 중인데요. 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답답한 마음에 주민이 나서 하천 주변 흙더미를 치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요 물길을 태야 되고 이 흙도 써야 되고 뭐 하지 다요. 다른데 사람 힘으로는 뭐 해요 이거. 총 길이 6km 정도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포항 죽장면 일대 20여 개 마을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굴삭기 등 중장비 200여 대와 봉사 인력이 응급 복구에 투입됐지만 피해 지역이 넓어 복구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닦여진 마을 포장도로는 이미 흔적도 없이 끊겨버렸습니다. 급한 대로 흘러내린 토사를 이용해 응급 복구했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주 안으로 피해 조사를 마치고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